나머지는 저 아줌마도 되어야 되니까. 내려가, 여기, 여기에 가자. 여기, 이리 가시죠. 저거, 아는 아줌마 되어야 되니까. 11마리까지 내려야 되란 말이야. 11마리. 11마리, 12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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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마리. 또 위에 가자. 13마리 13마리 14마리 14마리 살려주고 전마치 자주나 주셔야 된다. 14마리 소리 소리 14마리 14마리, 이따가 맞습니다. 봤어. 14마리까지 했는데, 지금 저쪽에 가서 밖에서 위하니까, 14마리 살려줬거든? 나머지 몇 마리가 봐봐봐. 공지를 했나 보네. 여기 15마리. 15마리 잖아. 15마리. 이거는 저 사람 말하죠. 여기서 이거 보고 16마리. 16마리 때가 생기고.
보이고. 23마리 이웃망 세계를 가라 해냈습니다. 이웃망 23마리 잡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. 살려주세요. 이웃망만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. 역시 당신은 희망계에서 이제 세계로 가야 돼. 세계 대한민국이 난 이웃망 세계를 가다. 23마리 잡았습니다. 23마리 어디다 이거 저기다 비워줘 이거. 지금 지금 씨가 살아있으니까 해주세요. 여기 언니 일단 뽑을게. 살아있으니까 해. 참숭어, 참숭어를 오늘 잡았거든요. 한 번에 23마리 잡아가지고요. 이제 참숭어로 저 해를 또 떠준다네요. 와, 참숭어라 살이. 색깔이 예쁘네. 왜 참숭어라서 그런가 봐요. 뭐. 어? 오늘도 맛있는 또 회를 또 떠준다니 고맙습니다. 젊었을 때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, 아, 지금은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니 감사합니다. 부모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하고요. 우리 힘으로 살았다는 게 너무 좋지 여보? 저도 고마워요. 만나게 봅시다. 침이 막 고이네. 제가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. 한 20분 놀았더니 쫄깃쫄깃하게 보이고요. 한 잔 먹고요. 감사합니다. 자기도 한 잔. 오늘 23마리나 잡느라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고맙고요. 먹어보셔. 초장 찍었어. 짠. 고맙습니다. 아, 맛있다. 해 좀 찍어서 드시고 주세요. 초장이 찍어서 드세요. 초장이 참기름 조금 넣으면 기름기가 잘 흐르네. 드셔. 청각도 이거 먹어보고요. 이런 거는 저희 밑에 이거 청각 같은 거, 예, 청각이거든요. 이런 거 좀 보여줘봐. 제가 이 청각 같은 거 요즘 왜 까냐면 해 먹을 때는 이게 뭐 멋으로 까는 게 아니에요. 예.
해독 적용을 한다니까 그냥 이게 해 먹으면서 상관없이 먹는 거예요. 여보 청각도 한번 찍어 먹어봐. 예. 쫄깃쫄깃하네. 해 맛이 다르다 이거. 너무 맛있네. 이 청각도 좀 먹어봐. 해독이 된다니까. 술 한잔 하실 것 같아.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요 맛있어요. 새콤달콤하게 무쳐도 맛있지만 해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곁들여서 함께 드셔보세요. 잘 먹겠습니다.